안녕하세요. 구인과학 대표 안태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목적이 있죠. 네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UCI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UCI에 대해서 좀 저희가 소개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 대표님, UCI는 저희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 거죠? UCI는 결국은 통합 커피 교육기관이라고 네. 이름인데, 결국은 커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격증화 시켜서, 네. 이제 국내에도 보급을 하고, 이제 해외도 수출하는 그런 네. 단체입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 커피 산업의 어떤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학이라는 업종에서 계속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UCI가 지금 어떤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커피의 어떤 출발점, 네. 그런 교육,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걸 자격증화 시켜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발사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저희 UCI 목적이, 물론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그 정확하게 UCI 목적이. 첫 번째는 우리 그 산업에도 필요한 네. 산업의 일꾼을 양성하는 거.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커피를 먹는 사람을 양성하는 거. 결국은 커피 팔 사람은 많은데 네.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먹는 사람이 없다면 그 직업으로서 존재가 없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부분들은 바리스타 양성을 통해서 자격증을 많이 발산하지만 네. 그걸로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UCI라는 이름을 통해서 먹는 사람을 많이 가르치자. 그러니까 직업으로 선택할 사람들도 많이 키우지만 그 반면에 먹을 사람들도 많이 양성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커피를 조금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끔 또 노출도 하고 그런 그렇죠. 것들도 안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인스턴트 커피는 맛없고 원두 커피는 맛있다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인스턴트도 맛이 있는데 원두는 더 맛있다는 걸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양성하고, 또 커피 먹는 사람이 전혀 모르면 먹지를 못하니까 그 고객들까지도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커피를 알리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또 의미가 있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렇죠. 우리 인재가 또 만들어지면 네. 우리 인재 수출. 네. 또 우리 지식을 해외로 또 수출할 수 있는 왜 커피의 한류, 네. 바리스타의 한류를 좀 만들고자. 네. 뭐 이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또 바리스타들 육성도 해야 될 필요도 있기도 하고 뭐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또 교류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이제 학교라든가 뭐 다양한 곳하고도 같이 또 연계도 해야겠네요. 그럼요. 학교는 이제 인재 양성 쪽이고, 네. 그럼 우리 일반적인 어떤 부분들은 좀 그 커피를 즐기는 사람 양성 이쪽에 네. 맞겠죠. 네. 자, 또 UCI가 지금 이제 자격증 발행하는 것이 UCI와 한국커피연합회 KCA가 지금 같이 예, 자격증을 공동 발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산업에 있는 협회 중에 가장 큰 협회가 한국커피연합회입니다. 네. 결국은 UCI는 교육을 하고 네. 가르치는 어떤 또 학 쪽에도 가깝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 결국은 이 학에서 어떤 부분들이 산에서 어떤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 산에서 어떤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학에서 아무리 잘 가르친들 그건 현실적이 못하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가장 산업에 있는 그 협회하고 그 협회의 얘기를 듣고 또 협회의 또 어떤 자문을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어때요?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배우는 사람이 더 알차게 가르치지 않을까. 또 그 협회의 어떤 정보와 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어때요? 더 섬세하고 더 깊이 가르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합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쉽게 생각하면은 뭐 가운데 UCI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체가 있고 또 뭐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그렇죠. 부분과 또 일반 대중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UCI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뭐 지식과 정보도 교환을 하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금 도움이 된다라면 결국은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올라갈 수 있겠네요. 맞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자격증에 대한 부분도 지금 발행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자격증들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현재 좀 자격증들은 뭐 그 바리스타 물론 뭐 1급, 2급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뭐 라떼아트라든가 네. 핸드드립이라든가 뭐
또 초콜릿, 뭐 젤라또, 그다음에 뭐 핸드 그 뭐 저 사이폰, 네. 뭐 또 커핑, 블렌딩,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에 필요한 어떤 장애점들을 저희 계속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UCI 단독적으로 물론 하지만은 UCI와 함께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교육생들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죠 저희가. 그럼요. 예. 어떤 전문가들과 첫 번째로 예. 그 블렌딩, 네. 커핑, 그 뭐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지만 저는 뭐 항상 대한민국이 만들고 세계가 즐긴다 뭐 이런 어떤 슬로건이 뭐 저희 협회도 항상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보면 그런 인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생도 감별사 1호 네. 하고 어때요? 커핑 자격증을 같이 저희 그 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전 세계 제가 볼 때는 사이폰의 대가 우리 칼디 커피의 서덕식 그 대표님하고 네. 사이폰 자격증을 또 제가 자문을 받아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많이 배우곤 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그렇죠. 어떤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만들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더 좀 자부심을 갖고 그렇죠. 또 하지 않겠냐 싶어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젤라또는 정영택 뭐 그쪽에서 뭐 또 대한민국 챔피언이니까 네네네네. 또 이쪽하고 또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고 네. 이제 뭐 라떼아트 쪽은 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서 키우는 세계 챔피언이 있죠. 아, 네. 네, 우리 엄성진 바리스타. 네, 엄펄이라고 하는. 네네네. 네. 하고 같이 이 콜라보를 해서 저희 이제 자격증을 또 진행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뭐 어떤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인재들을 저희 UCI가 함께 같이 가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 좋은 퀄리티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젤라또도 하고 초콜릿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커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와 관련된 그렇죠. 그런 분야에서도 자격증을 발행한다.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폭넓게 교육을 하고 그런 것들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노력인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도 일반 베버리지. 그렇죠. 이런 또 베버리지 같은 경우는 또 음료라든가. 그렇죠. 세미기업에서 또 우리가 또 자문을 받아서 또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많은 전문가의 그룹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분들이 어떤 이런 자격증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또 그런 걸 배운 사람들 또 사회로 보냈을 때 물론 교육에서 어떤 뭐 프로를 만든다는 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걸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다음에 사회로 보낸다면 아무래도 좀 더 적응한 게 빠르지 않을까. 그렇죠. 또 이런 교육을 또 커피를 또 즐기는 사람 또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이 받는다면 이제 카페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메뉴를 좀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어떤 바리스타들과 대중들에 대한 어떤 현장감 있고 또 그들의 뭐 바라는 마음 또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역으로서 또 산업체에다가 제안을 해서 그렇죠. 내진 제의를 해서 또 그런 또 상품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렇다면 UCI의 멤버들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하는 기간이 있고요. 네. 교육하는 기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면 취업도 있고 네. 뭐 창업도 있고 네. 뭐 취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창업을 했을 때 창업에 들어오는 기물들, 네. 장비들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도 개개인들이 그런 개개인들이 그런 업체에 찾아갔을 때 그런 신뢰성이라는 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하고 또 저희들이 MOU를 해서 좀 더 좋은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또 속이지 않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체 MOU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커피와 관련된 산업체들. 산업체들. 네. 그래서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를 이렇게 저희 MOU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업체가 지금 한 50군데 정도 지금 해놨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UCI를 제가 여기에 본부에 있지만 본부에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각 우리 베트남 지점 또는 뭐 중국 뭐 태국 말레이시아 또는 제주도 부산 또 서울에도 뭐 강남구 서대문구 뭐 이렇게 각 지점을 또 이렇게 UCI 속에 UCI 지역장들 네 지역장들 네. 또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그 지역에서 자격증 그러니까 보급하는 이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MOU 체제도 지금 교육장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학교
네. 뭐 고등학교, 네. 대학교, 네. 뭐 직업학교 이쪽하고도 또 MOU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장애인 단체부터 네. 시작해서 이런 또 어떤 여러 어떤 사회의 어떤 이런 커피가 전파될 곳에 되어야 될 곳에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도 저희 계속 MOU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커피를 가르치는 이래서 뭐 학원 같은 경우하고만 멤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 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관들하고도 같이 또 뭐 협약을 네네네. 해서 네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대표님 생각하는 UCI 그 멤버들의 뭐 많은 말씀 물어주지만 어떤 목표치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항상 제가 커피 30년 했지만 제 뭐 목표는 항상 슬로건이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발에서 자격증을 따는 그날까지. 아, 네. 뭐 이렇게 항상 제가 그 목표로 저는 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발에서 자격증 시행을 한다면 우리나라 커피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갑니다. 또 저희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격증이 있지만 다 그분들도 다 자격증도 전부 그런 어떤 일환에 뭐 저희들하고는 어떤 파트너가 아니겠냐. 물론 경쟁이지만 그 경쟁은 선의 경쟁을 하고 그렇죠. 정말 같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그러면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면 같이 그렇게 전 국민의 바리스타 자격증화 뭐 이런 꿈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전국을 이렇게 다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1000군데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목표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격증을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땄으면 하는 바람이 자격증을 다 따라는 의미보다도 그만큼 그렇죠. 많은 분들이 커피하고 이제는 밀접하게 친구가 되자. 그렇죠. 네네. 그렇게 보급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참 좋은 의미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목표를 성행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이 또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지 어떤 분들이 왔으면 하는지 뭐 자격증을 따는 본부로서 사실은 뭐 쉽게 가려면 네. 학교가 들어오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가 들어오면 뭐 인원수는 많이 네. 발행을 할 거니까.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튼튼한 우리 산업을 그 원합니다. 저도 뭐 한국컵연합회 제가 또 멤버고 하다 네. 보니까 저는 우리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이 개인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이 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개인 카페 사장님들이 많은 하신 말씀들이 뭐 내가 교육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는 인재 양성. 그렇죠. 우리 개인 카페는 그 메뉴판에 있는 그 메뉴라도 같이 달라는 거야. 그거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고객 관리? 고객 어떤 서비스죠. 네. 바로 고객들이 메뉴를 알아야만이 또 즐길 수 있고 즐기지 않겠냐. 네. 그래서 카페는 바로 고객들한테 그런 걸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 주신 걸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학원들은 이제 인재 양성 뭐 이쪽을 저는 많이 그걸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페에서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학원도 아니고 교육하는 어떤 곳도 아닌데 카페인데 교육을 해도 되나? 아까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꼭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하신 분도 있겠지만 커피를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도 커피를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 내가 카페 뭐 교육자 다니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냐. 사실 카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원을 갖고 있는다. 그 초원은 뭐냐? 커피의 초원은 뭐냐? 바로 커피 먹는 사람을 양성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학원에서는 1부터 10까지 가르친다면 역사부터 한다면 카페에서는 어때요? 결국 실질적인 걸 가르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카페 메뉴판에 그 엄청난 메뉴판이 그거는 그분들이 가장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레시피를 더 알려달라는 거죠. 물론 그게 뭐 시크릿이고 뭐 비법이면 모르겠지만 네. 그 메뉴가 무엇인지 메뉴판을 딱 봤을 때 저 메뉴는 무슨 메뉴냐 정도는 그렇죠.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바로 카페에서 해야 될 일은 말은 무슨 역사, 무슨 학문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요리사 교육을 하자. 요리 교육을 하자. 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카페 사장님들이 바라는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도 커피에 대한 어떤 맛도 있지만 어떤 즐기는 마시다. 재미도 있다 그렇죠. 보니까 내가 알고 마시니까 그렇죠. 더 즐겁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이제 끈끈하게 관계가 그렇죠. 또 형성되기도 하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또 마련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다면 자 UCI 나는 어떤 회원이 되고 싶어. 그럴 때 어떤 조건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뭐 어떤
뭐 커피 하는 싫은 분들은 다 함께 하고 싶은데 네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누구를 가르치게 되니까 저희는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고객을 가르치든 아니면 바리스타를 가르치든 육성하든 네.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카페 하시는 분들 중에 창업하신 지 1년 이상 그쵸, 최소 실무 경력 1년 이상은 돼야만이 그쵸. 그래도 뭔가 내가 사계절을 지나면서 해줄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오픈하자마자 바로 뭐 UCA 가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 가입 조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네. 1년 이상의 어떤 그 운영을 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 교육장으로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좋다. 근데 그럼 또 뭐 어떤 가입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없습니다. 가입비를 없죠. 안 받습니다. 네. 그런 조건만 맞으면 네네. 누구한테든지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UCI도 하나의 대한민국의 커피 업계의 한 어떤 그 멤버이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하는 UCI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이런 게 커피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어느 곳에서 이걸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UCI 중앙에서 왔는 해봤자 한계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장 도시에서 뭐 시골이든 네. 뭐 대도시든 중소기업 중소도시든 뭐 어느 곳이든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런 어떤 전체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어떤 분들 그리고 또 어차피 커피숍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뒤에 알파의 어떤 매출도 그렇죠.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좀 그렇죠. 바랍니다.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할 때 UCI가 추구하는 어떤 교육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뭐 있으신가요? 저는 요리 프로를 참 많이 봅니다. 제가 네. 요리 프로를 보면 같은 재료를 만드는데도 요리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요리사들의 개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커피는 보면 이게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뛰어넘자는 거죠. 그러니까 UCI 교육도 저희들이 뭐 과목을 정하고 어떤 하지 어떻게 해라 뭐 레시피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사분들한테도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강사 여러분들이 정한 그 요리를 해달라.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요리를 하는데 된장찌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치찌개를 하는데 김치국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할 때 이 김치찌개 방법은 각자가 좀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개성대로 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부분을 저는 방향을 좀 잡고 싶어요. 그래서 수많은 학교에서도 인재를 양성할 때 그런 어떤 걸 만약을 습득한 다음에 사회로 나와줘야 적응도 빠르고 하지 지금 같은 뭐 해결적으로 하면 내가 배운 거 너무 차이 나버리면 맞아요. 적응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다양성을 갖고 있는 개성적인 어떤 그 나만의 커피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좀 인재 교육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떤 기준에 의한 부분을 갖고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정해진 틀에서만 이걸 갖다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워낙 그렇죠. 지금 뭐 커피도 우리나라도 워낙 발전도 많이 됐고 또 변수 변화도 많지만 어떤 그런 다양성에 대처할 수 있게끔 바리스타들을 육성을 하려면 교육 자체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카페 갔을 때 손님으로서 카페 갔을 때도 맛없는 커피를 만나더라도 욕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맛없는 거지 이 집이 맛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집의 커피는 어떤 게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따지지 말고 컴플레만 사람이 아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네. 커피는 정답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UCI 교육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틀에 박혀 있지도 않고 네, 좀 네. 다양하게 네. 구현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강화시키고 끌어집어내기 위한 그런 교육을 이제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교육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신 거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많은 설명들을 들었는데 그럼 이제 UCI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뭐 말씀을 드렸지만 뭐 UCI 가장 큰 계획은 전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교육장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거. 네.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뭐 이태리에다가 교육장 오픈하는 거. 네. 네. 쉽진 않겠지만 네. 저는 뭐 최종 목적은 그렇죠. 제가 안 된다면 제 또 후배들에서도 하면 되고. 그렇죠. 어쩌나 에스프레소의 본고장 그 이태리에 교육장을 오픈하는 게 제 목표고 또 아시아의 어떤 모든 부분들이
쉽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우리 제주도에 UCI 연수원 만드는 거. 뭐 이것도 제 앞으로의 또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자가 예 무비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예, 수 있으니까 동남아에서 쉽게 강사 교육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한류 뭐 요즘은 뭐 한류란 말 잘 안 쓰고 무슨 뭐 K드라마 뭐 K팝처럼 커피도 K커피가 될 수 있게끔 그렇죠 K커피를 하고 싶다는 거죠. 오케이인데요. 아 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이제 UCI를 잘 모르셨던 분들 또 알지만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들으셨더라면 편하게 언제든지 UCI 문이 열려 있으니까 노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걸 뭐 본부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어떤 지역들 센터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셔서 또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UCI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랑 UCI를 함께 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대표님 감사했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오시는 걸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